그러니까 일본의 기책왕이 이번 영상도 한자 읽는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독과 음독, 훈독과 훈독을 했는데 이번 세 번째는 음독과 훈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있는 한자, 우리에게도 있는 한자입니다. 일본도 있고 우리도 있는 한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음독과 훈독 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음독과 훈독이라는 말은 모양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음이고 밑으로 있는 게 훈입니다. 요게 현자는 음으로 읽고 반은 밑에 훈독으로 읽으라 이 뜻입니다. 요게. 공장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우리에게 지금 얻는 한자인데 잘못 들어왔네요. 요거는 좀 잘못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시고또 이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요 시압, 요 시고또는 빼겠습니다.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압도 음독과 음독처럼 읽기 쉽겠지만은 요 음독, 음독이 아니고 음독과 훈독으로 읽습니다. 장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음독과 훈독으로 읽습니다. 음음으로 읽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매년이라는 것도, 매년이라는 것도 음과 음으로 읽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음과 훈으로 읽습니다. 이런 게 까다롭죠. 모양을 한번 더, 이런 모양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 현장을 가지고 어떻게 읽는지를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자는, 우리나라 현자는 일본에서는 겐이랍니다. 히읗 발음이 앞에, 히읗이 처음 나오는 거는, 가행에 들어가는 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부드러운 거는 탁즙이 들어가 겐이라 있습니다. 현은 겐. 네? 겐이라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의 훈독이 뭐냐면은 아라와레르입니다. 아라와레르. 아라와레르는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나다. 요거는 이렇게 나타날 나타날 현자입니다. 요게, 그죠? 현이란 말은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나는 현. 그럼 나타나다 할 때는 아라와레로 하고 현이라 할 때는 뜻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음입니다. 여기 훈독이고. 그다음에 장은 조우라고 이렇게 음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 현장이라면 겐조우라 할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장소 장자 아니게 장소를 할때 이때는 바라오랍니다. 일본식 장소를 할 때는 바라오랍니다. 바. 이 바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음과 훈을 읽을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과 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현장은 겐바라고 했습니다. 겐바. 공장은 공자가 코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바, 고우바입니다. 공자니까 고우바랑 기역 받침은 카행으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코바. 그러니까 일본 한자를 비슷하게 우리가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음독과 음독은. 그러나 음독과 훈독은 완전히 그렇게 발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음독과 훈독은 완전히 발음이 현장이 이렇게 겐조가 아니고 겐바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읽는 식이 달라집니다. 고바, 시압도 시고를 안 하고 시아이라고 읽습니다. 시아이. 시아이. 이렇게 읽습니다. 야큐노 시아이 이랬습니다. 고바와 どこ ですか? 겐바 노 치카쿠 현장 근처 하여튼 치카이를 명사형을 치카쿠라는데 겐바 노 치카쿠 요긴 잔다카 예금 잔고를 요긴 예금을 요긴이라 합니다. 요긴 잔다카 매년을 마이토시 이키마스 마이토시 후르사토에 이키마스 매년 고향에 갑니다 할 때, 그렇습니다. 겐바, 고바, 시아이, 잔다카, 마이토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 한자가 있는데도 음과 음으로 안 읽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자말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의 음이 있습니다. 음독과 훈독입니다. 요게 프로를 할 때, 요게 테레비 프로를 일본에서는 방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이란 말은 음입니다. 이치반, 니반, 삿포로 이치반이라 할때그
라면이 있는데 그 반은 번호를 반고라 그러고 반 요거는 소인데 음은 소인데 조자가 소하고 근데 비슷하지만은 훈독은 쿠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쿠무 예 역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 방구미 이렇게 풀어옵니다. 그럼 책을 요걸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그죠? 그다음 또 본인 할 때도 본본자가 혼자입니다. 혼 뭐 훈독은 모또라는 게 있는데 음과 훈을 읽으니까 요거는 가 옥자는 옥자는 옥구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집이랄 때 야라고도 합니다. 혼 혼이야 하면 책방이란 뜻입니다. 야가 방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가면은 그 야키니쿠야 그 고깃집 같은 걸 야키니쿠야라고 합니다. 야키니쿠 니쿠는 올 니쿠는 본래 음이고 야는 훈입니다. 혼이야 니쿠야 이거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또 사카나야 할 때는 또 그거는 훈독과 훈독을 읽습니다. 혼야만 이렇게 또 음독과 훈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도코로 부엌입니다. 부엌 다이도코로 그 다음에 야쿠바 이건 관청 관청을 야쿠바라 이렇게 읽습니다. 야쿠바 혼다나 책장 혼다나라고 합니다. 혼다나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돈 바꾸는 거를 료가이라고 합니다. 료가이 료가에 료가에 이런 것도 우리가 료가에 이렇게 합니다. 료가에 요거를 요거는 쓸 필요가 없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하고 이렇게 있는 단어가 한 80몇 개가 있습니다. 80몇 개가 좀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근데 그거를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일단 요거를 이렇게 읽는다는 것만 알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먼저 아시고 한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걸 또 설명해야 된다. 한자 한자씩 하면서 해야 됩니다. 방 할 때 또 이런 거 나올 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간단한 것만 우리가 여기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압이라는 뜻입니다. 역전. 역전인데 역전을 에키마에라고 합니다. 에키젠이라고 합니다. 에키라는 요거는 훈독이 없습니다. 요거는 젠. 그 다음에 항상 문제 읽는 게 음입니다. 젠 밑에 있는 게 마에입니다. 앞이라는. 앞전자죠. 앞이라 할 때는 마에라고 오젠이라 할 때는 고젠이랍니다. 고젠. 오전 할 때는 전자 한자 음을 때는 근데 역전이라 할 때만 이게 에키마에라 역앞이라는 뜻입니다. 역전보다는 역앞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에키마에라입니다. 에키마에 벤토 역앞 도시락 뭐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이 일본 엔이 싸는 거를 엔야스라고 합니다. 엔야스 여기 엔야스 이렇게 되어있죠. 엔야스 음과 훈을 읽었습니다. 본래 이 엔자가 마루이 동그랗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 안자는 음독이 안이죠. 안심하다 할 때 안신, 평안할 때 해이안, 일본의 해이안지다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해이안 안. 그다음 요거는 야스이, 야스라카 이런 게 훈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한자가 나오면은 음과 훈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훈독이 없다 싶을 때는 훈독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역처럼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엔다카 이거를 고등학교 할 때는 고고라고 합니다. 고고 고등학교를 고고세 그러나 높을 곳다 할 때는 다카이 다카이 비싸다 높다 할 때는 비쌀고 높을 겁니다. 다카이는 비싸도 되고 높다도 되고 가격일 때는 다카이가 비싸다가 되고 그죠? 또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다카이가 됩니다. 엔다카 가와세 소바, 이거 가와세 외환시장이에요, 그죠? 가와세 소바라고 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엔야스가 되고 엔다카 되고 우리도 원고, 원저 이런 게 있죠, 그죠? 일본에 엔저보다 엔야스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엔야스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는 엔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오사마, 오는 왕이니까 이것도 오도 훈독이 없습니다. 오, 오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마는 위에 요를
우리가 뭐 같아 할 때 요라는 말이 요 한자죠. 요 모양이랄 때 사마. 사마는 님자도 있고 뭐 높일 때 쓰는 사마도 있고 그다음 모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왕님입니다. 왕님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음독이라 할 때 온염이 할 때 온은 음이고 염이는 훈독입니다. 온염이랍니다. 소리는 본래 오또라 그랬는데 오또. 오또. 요거는 독자는 본래 독서를 독쇼라 그러니까 읽다 할 때는 염을 하고 독서를 할 때는 독쇼라고 그래서 음과 훈을 읽은 겁니다. 아, 요 겐반은 조금 전에 한 거죠. 그죠? 겐반은 조금 전에 한 겁니다. 그다음 엔 이것도 에이 안이 아니고 음을 안 읽고 훈을 읽으니까 에이야스로 읽습니다. 에이야스. 이거는 원안이란 말을 읽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고 중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식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읽습니다. 위에는 음을 읽고 밑에는 훈을 읽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일본 우리나라에도 한자가 있는 것도 이렇게 읽고 또 없는 것도 이렇게 읽으니까 참 이게 읽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한자를 찾아보면은 야스라카란 편안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한 단어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뜻입니다. 편안한 한자, 값이 살 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많은 종류를 한 번씩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88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종. 이게 음과 훈을 읽은 겁니다. 이게 주각고라 하는데 이게 그 도시락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찬합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타카나를 쓴 게 음이고 히라가나를 쓴 게 훈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표시 안 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에키마에 이렇게 바로 사전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훈이다 이런 걸 알기 좋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타카나로 에키 가타카나 공부도 할 겸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사전에는 에키마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죠. 에이야스 엔다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오오떼 오오떼는 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전에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오오떼 이런 거는 뜻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수단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오오떼. 그럼 오사마. 이런 거는 어렵죠. 오오떼 이런 거는. 그죠? 뜻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온이오미. 이거는 했고. 그 다음 이것도 일본에 가보시면 가크야스 이렇게 간판 이렇게 보면은 간방오 미마스도 가크야스 이런 표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크야스. 특별하게 각별히 싸다 이 때문에 각별히 사다 이 말을 가크야스라고 합니다. 각별히 싸다. 일본에는 말을 많이 죽죠. 축소지향적이라고 이렇게 누가 옛날에 전유옥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전유옥 씨가 쓴 거 아닌가. 축소지향적인 일본이라 해가지고 여령 씨가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자가지 들어가는 걸 줄이는 데는 아주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쉽게 말 도사입니다. 우리도 요새 많이 줄이죠. 가크야스. 학생 와리비끼를 가크와리라 합니다. 각세를 각자로 써가지고, 이거를 와루, 나누다는 거, 미즈와리 같은 거, 저 뭡니까. 양주를 먹을 때 보면, 물에 타 넣는 거를, 물 타라 할 때 미즈와리, 이렇게 일본 사람들. 미즈로, 물로 나눈다 해서 미즈와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훈독과 훈독을 했지만, 가크와리, 이거는 음과 훈. 미즈와리는 훈과 훈 이랬습니다. 물로 나눈 거를 그러니까 학생 할인 이거를 각세 각구와리 이렇게 합니다. 학생 와리비끼 와리비끼도 할인이란 말도 훈독과 훈독입니다. 와리비끼 일본에 가면 와리비끼 30% 이렇게 써지는 거는 그거는 전부 다 요거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와리비끼 와루 요거를 본래 워낙
카이입니다. 그죠? 카이. 네. 활인. 이렇게 되죠. 가꾸바리. 그 다음에 가꾸부치. 이런 건 어려워서 아직 빼겠습니다. 기비끼 이것도 빼고. 갸꾸 말하는 것은 손님 응접실을 말합니다. 손님 마랑 사이라는 뜻입니다. 손님 사이니까 응접실입니다. 갸꾸마. 갸꾸입니다. 갸꾸. 손님을 갸꾸라고 합니다. 요거는 언덕밖에 없습니다. 마는 인간할 때는 닌겐 또 간자도 있고 겐자도 있는데 요거는 훈독은 마입니다. 갸꾸마. 그 다음에 요거는 금색. 긴쇼크라고 긴은 위에 음이고 돈이랄 때는 카네라 그러죠. 그죠? 동금자 아니면 또 세금자. 세금자도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죠? 세. 그 다음에 색은 이걸 쇼크라 그러는데 일본 음으로는 우리는 색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쇼크라 하지만 이걸 또 밑에 색이라 할 때는 이로, 색색자니까 이로라 하면 훈독이 긴이로 금색을 긴이로라 그럽니다. 이로라 해가지고 이거를 이로, 일본에서는 이로뽀이 형용사로서 많이 쓰입니다. 섹시하다라는 뜻이죠. 이로뽀이 이렇게 할 때 색자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이란 말을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금성이라 할 때는 긴세라고도 하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 김보시라는 말은 금메달을 땄다는 뜻입니다. 김보시가. 이게 서모, 일본 서모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모에서 그 위 아래 사람이, 윗사람, 저 요코즈나 같은 사람을, 제일 높은 사람을 이겼을 때, 그걸 김보시라고 합니다. 하늘에 금별을 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김보시. 그리고 은색은 긴이로, 금색은 긴이로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걸 우리가 지금 했던 훈독, 군염이 이것도 우에는 쿠는 음이고 염이는 훈독입니다. 본래 교훈할 때는 교군이라고 그러죠. 교군. 훈련할 때는 쿤렌, 군자로 쓰는데. 마, 요 정도로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자를 쭉쭉 한자씩 할 때 다시 또 한번 이것을 차례차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훈독과 음독에 대해서 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